Nice to meet you, man. How you doing, bro? Oh, man. Nice to meet you, guys. How you doing, bro? How you doing, man?주씨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그 옛날부터 제가 그 친영상 항상 찾아볼 때 봤었단 말이에요. 한 2016년부터 쭉 영상 보면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저희 트레일러 영상에 또 안무 제작을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신기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앤토니한테 좀 많이 기대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바이브가 다르다. 멋있는 친구 조씨를 소개합니다. 네. We're just gonna just have a good time, and that's all I want us to really focus on is just like us. Like this is it. Like y'all are a family, so y'all gotta like the chemistry is the most important. Everything else will come later, and we're just gonna enjoy the time. And yeah, that's pretty much it for now. 일단 조씨한테 제가 미리 말해 보통 말로 오늘 전에 이 비디오가 우리의 데뷔 트레일러고 우리의 좀 열정이나 뭐 실력 팀 이런 팀워크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요청을 해놨고 제가 요청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미리 좀 보고 아 이 부분은 좀 더 좀 실력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정하면서 레슨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What's your name? 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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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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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소희. Nice to meet you. Okay, Josh. Nice to meet you. Hi, I'm Wonbin. Wonbin. Bin. Wonbin. My name is DiCaprio. Yes. Hey, yo. Songchan. Yes. Wow. Man, how's it? Wow. My name is Anton. Anton. Nice to meet you, bro. From Jersey, Gary, no? My name is Shotaro. Shotaro. Yeah. Nice Shotaro.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like your shirt. Your shirt's on. Hey. Yeah. Oh. Got it. Okay. My name is Charlie Puss. Charlie Puss. Puss. Charlie Puss. Oh my god. I'm Josh. I'm Josh. I'm Jos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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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가 없이 그냥 춤 전체를 그냥 짜달라고 해서 받았던 거라서 여기서 이제 레슨 할 때는 조금씩 구성이나 대형이 들어가면서 레슨 받은 거 약간 바이브나 이런 것만 좀 봐준 거 같아요. 오케이. 에이. 에이. Start from the top. I'm gonna teach in an order of the video, so I think I need you three for the first half, and then yeah, you guys can just like cool it, chill for a second. 일단 인생이야. Whoosh, whoosh, shoulders, elbows, wrists. I'm gonna do it one more time. Whoosh, whoosh, shoot, shoot, shoot. Yeah. And four. This is five, and a,
점프했을 때. 어. Can we just do it all together? We have. But we're gonna make it. Yeah. 오빠가 갖고 왔죠. 그 오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괜찮았었는데 어제 운동하면서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래서 방금 춤추면서 갑자기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쳤었대요. 약간 병원 갔더니 그 여태까지 좀 쌓인 것들이 확 올라와서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거 보면서 춤추고 싶어서 지금 참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3일 뒤 3일 못 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내일부터 다시 살살하게 춤추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역시 뭔가 저씨 바이브가 완전 달라요. 춤추는 거 아까 계속 보면서 역시 그 본더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빨리 원하시면 춤추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미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가서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때? 와. 춤을 며칠 동안 한 6년 추면서 충격을 일단 처음 춤을 잘 추는 사람 봤을 때 이 충격 받았고 오늘 인생에서 두 번째 춤 맞아. 음악이 보인다고 하면 될까? 약간 몸에서 뭔가 나오는 그 바이브가 새로웠어 저한테.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했을까? 아, 나 오늘 물어볼 걸 그랬다. 한 7살 이때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일상이 좀 그렇게 쓰레기다. 맞아. 아, 진짜 쓰레기야. 한 마리로 배워야 하면 진짜 쓰레기.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진짜? 갑자기 벽을 느꼈어. 아, 진짜 충격이었어. 역시 근데 영상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이 눈에서 보는 게 확실히 뭔가 빡 온다고 하면 될까? 약 표정이나 제스처이나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진짜 미쳤어. 근데 너무 재밌다. 확실히 너무 재밌어. 다리 정리가 미쳤다. 다리 정리가 미쳤다. 발끝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발끝 하자 우리. 빨리 좀 해보자. 이게 막 새벽 연습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저거 느낌을 낼 수가 없어.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럼 조시랑 같이 살면 될까? 같이 맨날 같이 하면 돼. 와,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아, 5년 같이 살면. 조시 is great. 조시 the great. 와, you dance excellent. 와우. 조시의 수업이 끝났는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Now first, New Jersey, Anton.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Hi guys. Hi. 자, 오늘 조시 수업 처음 받았잖아요. 네. 소감 한번. 되게 재밌었고, 저한테도 되게 새로웠어요.
그런 에너지랑 분위기 특히 승환이 형이 되게 오늘 수업 되게 재밌게 들어가지고 저 옆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내일도 주씨랑 수업을 할 텐데 네. 약간 내일은 오늘보다 이거 더 잘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업무를 아직 잘 못 배워가지고 내일은 좀 더 연습해가서 더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인터뷰였어요. 고객 약속. 자, 마지막 인사. 아,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오늘 재밌었던 거, 소희는? 조씨를 만나서 그게 재밌었어요. 분위기 너무 재밌었어요. 조씨가 만드는 그 조씨 에너지가 너무 재밌어서 일단 텐션이 쫙쫙 올랐고. 아, 정말요? 진짜. 아, 근데 안무가 너무 어려웠죠? 네, 조금 어려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보완해야겠다. 안무 숙제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인사. 여기 조씨 만났으니까 영어로 한번. 아, 바이바이. 여기 쉬고 있는 은석이 형 한번. 오늘 재밌었던 거랑 그냥 오늘 좀 아쉬웠던 거? 재밌었던 거 일단은 조씨 텐션이 높아가지고 분위기 같은 게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거는 일단 안무가 너무 어렵고 미국 바이브 느낌을 좀 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형이 배웠던 안무 중에 이게 몇 등? 탑5 안에 드는 거. 아, 탑5 안에 드는 안무였다. 뭐 나쁘지 않은 인터뷰였어요. 마지막 인사. 자,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 되게 좋았다. 자, ladies and gentlemen, 조씨 friend, 원빈. 일단 전 조씨랑 친구를 먹었고. 친해졌어요? 일단 딱 뭔가 지치는 타이밍에 미국 워크샵 느낌으로 약간 수업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진짜 충격도 먹으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힘든데도 너무 재밌고 계속 또 파이팅 넣어주고 하니까 너무 힘이 너무 지치고 진짜 땀이 진짜 한 바가지 흘렸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진짜 맨날 하고 싶어. 미국 가서도 하고 싶어. 동민이 무슨 대화했어? 맞아, 조씨랑 조금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까? 아까 친구라고 대화했다며. 그냥 뭐 동갑이다 친구다. 그냥 그 사실 갖고만 얘기를 했다. 우리는 뭐? 네. 뭐 스웩 하나로.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스 인터뷰. 너무 빡세. 해왔던 중에 제일? 제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손을 꼽힐 만큼 힘들다. 이렇게 담 흘리는 너 처음 봤어. 아, 맨날 흘리는. 나중에 나오면 커버해보세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아, 그래요? 진짜.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하면 3kg 빠질 것 같아. 볼생이다. 그래도 이건 건강하지 않아. 미국 가려면은 시차 바로 잡으려면
언제 자야 돼? 아예 안 자고 가면 돼. 나 새벽에 뭔 소리야? 14시간 있는데 어떻게 영화 몇 개 보는 거야? 진짜로? 간식 비행기 무조건 타야지. 비행기 좋아하는 거지. 그럼 비행기 싫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에 안 자고. 전날 안 자고 비행기 사이에서 자. 미국 가는 거 기대돼? 네. 뭐 하는데? 너 어제 막 버킷리스트 전리하고 있었잖아. 저 버킷리스트 적고 있었는데. 뭘 하는 거지 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찬열이 자꾸 자기 회피해요. 미국에서 살았으면서 막. 아니. 아 몰라요 저도. 아 몰라요 저도. 이제 막 하네요. 아 몰라요. 이제 내가 봤을 때 미국 가면. 아 형 가지 말아요. 우리 형들이 좋아할 만한 쇼핑몰 찾아보고. 어 진짜? 찾아보고 있어? 진짜 조시처럼 미국인들이 고데 끼고 싶어. 오. 그래서 그게 찐 미국 바이브입니다. 형도 바닷가 가시죠? 예. 응? 좋아요, 좋아요. 어. 바닷가에서 운동하는 사람 찍어. 진짜? 해변가에. 나 찬영이 집 갈 거야.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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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뮤비 촬영까지 2주 남았는데요.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그렇죠. 저희 데뷔까지 얼마나 남았죠? Two months. Two months. 今 컨디션 どうですか? コンディションはまあまあですね。まあまあですか。まあちょっとドキドキですね。おお、アメリカ行ったら。デビューがはいはい。まあ2月ぐらい。あ、 Are you going to the America? In America? In LA? LA? まあ LA Caribbean, LA Donkas, LA ラーメン, LA Cheeseburger, and LA Lakers. And LA Dodgers, LA hometown, my new hometown. Yeah, coming soon, man. 조시 웃고 있어. 아이 조시.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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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어때? 어때? Good i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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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때? I'm good. 오케이.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어때? 어 힘들어. 자 갈까?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갈까? 이제 슬슬 갈까? 좀 느낌 나을 것 같아? 와 진짜 4일 만에 인생 역대 처음 제일 많이 놓은 것 같아. 진짜? 역대급.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놓은 것 같아.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하는 외국 댄서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맞아 그런 것 같아. K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1년. 아 진짜 근데 1년 같이 그래, 있으면 야 우리 와. 진짜 어떻게 되려나? 나도 진짜 이 사이렌 배우면서 뭔가 그 느낌을 흡수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다고요? 재밌어. 그치 재밌지. 아 근데 진짜 많이 미국 바이브스 흡수한 것 같아.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때요 제 머리? 성웅석. 이게 요새 유행. 이게 요새 유행하는 거야. 센스 없네? 이렇게. 이번에 갈 때 아까 조씨가 알려준 강약 생각하면서 터트리셔서 빵 터트리고 쉴 때서 딱 알고.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 샤워 타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샤워 타러 같은데. 그런데 우리 쓸수 있는 거. 같아. Exactly. Just remember that you guys are like a family. This is like the beginning, you know. So it's like as long as you guys know that y'all are dope, then no one else will care.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because we'll know it's dope if y'all think it's dope. This is your group. You know what I mean? So the faster you guys embrace each other and like. I don't know, like stupid little stuff like that is what's gonna make everything else more magical. So yeah. 5일 동안 빡세게 달렸는데 한번 유종의 의미 거둔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무대도 생각하고 제일 빡세게 쳐. 할 수 있지.
Thank you, John. I love you, thank you, John. We're gonna turn up. LA, let's go. No, yeah, thank you guys so much.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I appreciate it. You guys gave me such a warm welcome. Y'all are so nice. Y'all are so dope, too. So thank you for just being yourselves. I think at first, all the guys were kind of nervous with you being here, but over the past few days, I think they sort of got your energy. Yeah. He's still practicing. You got it. You feeling thirsty, bro? Nice to meet you, bro. I'll see y'all soon. 진행자 오늘 MC 소희. MC 소희가 오늘 진행보였습니다. 앤턴. Yes. 조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수업을 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 한번 말해보자. 많이 강조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팀이만큼 네. 패밀리가 돼야 되고 어. 그 네. 춤을 즐기면서 추면 조 씨가 말했던 게 그만큼 그 결과물도 좋게 나오고 See you soon, Josh. 아. 긍정적인 바이브를 많이 저희에게 좀 주고 간 것 같아서 5일밖에 안 됐는데도 뭔가 많이 정이 들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처음 아니, 오랜만에 받았어요. 약간 요즘에 느끼지 못했던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서 바이브 자체가 뭔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미국에서도 오. 같이 또 춤추고 길거리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진짜 긍정 바이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슬라이 바로 가자. 우리가 단체 연습할 때나 이런 곡에 맞춰서 춤을 출 때 바이브랄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잘 안 살았었는데 조 씨가 그런 에너지랑 바이브 같은 걸 많이 알려주면서 좀 우리한테 좀 기운을 북돋아줘서 텐션 업되게 하는 것 같았고 조 씨랑 우리랑 약간 잘 맞아서 뭔가 더 그런 시너지가 다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약간 재밌었던 게 더 컸던 시간이었다 5일 동안 아주 고마웠다. 홍수한 바이브에 적수를 만났어. 적합한 자를. 홍수한에 약 100배 정도. 100배 정도 힘을 가진 송은석. 네, 저는 은석 바로 가자. 뭔가 조 씨가 되게 성격도 좋고 밝은 기운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도 연습하면서 마냥 힘든 게 아니라 되게 밝은 에너지를 받고 이제 재밌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에서 왔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동작들이나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동작을 알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맞아 조씨 파이팅! 파이팅 조씨 빠빠이 미국에서 봐 일단 조씨가 딱 처음 온 날에 소통적인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고 물론 찬영이랑 승환이가 있지만 승환이가 있지만 은성이 형도 곁에서 통역을 해줘서 다행이지만 언어가 아니라도 다 느낄 수 있었어. 제스처와 바디를 통해서 다 느낄 수 있었어. 어떤 걸 말하고 몸으로... 싶은지 뭐 그런 게 어려웠지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처음 배우는 동작이 많았는데 되게 재밌었어. 어려웠는데 재밌었어. 약간 나중에도 많이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조 씨랑 오늘 아니, 5일 동안 한 게 진짜 이런 길이 남을 수업이지. 소희 자서전 한 편 썼는데? 아니 진짜 처음 첫날이 너무 임팩트가 셌어. 진짜 노란 머리 이제 신노스케랑 야 여기 다크빈 이제 마지막 수업했잖아. 배운 점과 느낀 점 등등 일단 1일 차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 같은 생각 어떻게 하지? 막막함이 컸고 3일 차 때부터 약간 슬슬 좀 할 수 있겠다 좀 이제 스웩도 더 많이 생기고 동작 사이 제스처 같은 것도 좀 잘 하게 됐고 4일차 때는 죽을 뻔했어요. 몸이 지쳤다 진짜. 몸이 지쳐서 정신도 나가는 느낌. 아무래도 좀 뛰고 앉았다 일어났다 약간 스쿼트 하는 점프 스쿼트 하는 것 같은
동작이 많아서 한번 하고 나면 입술 색깔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 5일차 때 마지막까지 힘을 좀 짜내서 저는 열심히 배웠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약간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맞아. 그런 스웩과 바이브 다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값진 소리였다. 네, 너무 값진 소리였어요. 너무 좋은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계속 더 받고 싶다 이러면서 이 안무를 미국 가서 이제 멋있는 세트장에서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조명에서 이제 딱 추면은 딱 조씨의 그 바이브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수 있어요. 진짜. 굿, 너무 재밌었다. 타로 형! 근데 우선 뭔가 조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 조씨가 진짜 음악을 진짜 즐기더라고요. 뭔가 몸에 음악이 있다고 하면 되나? 눈짝 하나하나가 진짜 음악이 보인다고 하면 될까? 약간 춤출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5일 만에 뭔가 진짜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 에너지가 진짜 에너지가 상당했다. 맞아, 상당했다. 나 빨리 미국 가고 싶어. 미국 가서 좋은 에너지 받고 싶다. 좋은 에너지 받고 레슨도 받고 맥앤치즈 먹고 맞아, 맥앤치즈 쇼핑하고 저시랑 또 만나고 뮤비 찍고 화이팅 하자! 나도! 이거 채널 이름 뭐야? 이거? 또리티비. 또리티비. 얘 별명 또리니. 아, 또리니까. 또리티비. 세상 또리티비. 좋아요, 구독. 바이바이.